앞서 지난 중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중국 원정 응원단이 심한 야유를 보내자 양손으로 3대 0 스코어를 표시하며 응수했습니다. 앞선 맞대결인 작년 11월 경기에서 한국팀이 3대 0 완승을 거둔 것을 의미한 제스처였는데 예, 뭐 제가 특별히 뭐 야유를 받을 행동을 하진 않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선수로서 존경 뭐 야유를 안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 경기, 저희 홈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 팬분들로 다 같이 저를 저희 팬분들도 같이 무시한다는 행동을 받았기 때문에 뭐 같은 대한민국 선수로서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저희가 뭐 했던 경기를 제스처로 보여준 거고 뭐 오늘 경기 경기로 따지면 뭐 저희가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서도 잘 말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흥분하지 않고 잘 침착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입혀져야 되는 옷들인 것 같은데 뭐 선수는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고 그런 정말 축구가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만 축구를 배우면서 이제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규칙적인 규율적인 행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축구를 하면서 감독님이 여러 감독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하면서 또 많은 색깔의 옷들을 입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들은 되게 축구를 하면서 선수들이 가장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 부분들도 선수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지만 능력적인 부분도 탤런트적인 부분도 많이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소속팀에서도 보면 뭐 소속팀하고 대표팀하고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방향의 축구를 할 것인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미리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속팀에서는 선수로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한 선수가 떠나가면 그 선수를 메꿔 나가야 될 선수를 미리 구성해놓고 플랜을 짜놓는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그림들을 조금 미리 만들어놓으면 대표팀으로 또 좀 더 성장하는데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뭐 능력적인 부분에서 선수를 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또 새로운 옷을 입어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또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또 선수들이 진짜 단단한 모습으로 뭐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장면 안 만들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완벽한 경기는 없지만 오늘은 선수들이 잘 기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그랬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대0으로 이기는 경기를 뭐 조금 더 찬스를 살렸다면 더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축구는 어차피 결과로 뭐 많은 것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오늘 1대0 승리 또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던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코칭 스태프들도 지원 스태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두 경기를 정말 무실점으로 또 많은 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치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국 팬분들의 이렇게 많은 성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 시즌 유정의 미를 좀 잘 거뒀다고 생각하고 많은 응원해 주신 팬분들 또 TV로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러스트를 각색한 다른 사진에서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국 선수에게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며 웃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판다가 역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호랑이를 위로하듯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에는 네 대의 휠체어 위에 과일 바구니를 놓아둔 채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름을 중국어로